일단 날씨가 되게 추워요. 네, 어디로 가면 되지? 와, 경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둘이 들으면 낫겠죠. 자, 여기 턱이에요. 둘, 셋.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싸준 대로 그냥 가져와서. 아~ 어머, 이거 아, 스타일리스트 꼼꼼한 거 봐. 여기 이거 써놓은 거 봐. 여기다. 막. 네, 없습니다. 아, 뭐 과자 같은 거 없죠? 네. 이게 뭐예요? 어? 짱구. 짱구? 어? 아, 짱구. 이거. 이 짱구를 왜 갖고 온 거예요? 왜? 어? 이거 왜? 짱구 좋아해가지고. 같이. 세상에나. 아니, 매니저분도 없고 스타일리스트 누나도 없어서. 이게 뭐예요? 매니저님이랑 스타일리스트인가요? 재밌는 캐릭터다. 야, 송강. 오케이, 뭐 이건 사실 고립 생활하는데 크게 네. 뭐 그쵸, 지장을 그쵸. 주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장도현 씨 머릿속으로 욕하지 마세요. 다 들려요. 네, 여기 채소 완전 많아. 오, 여긴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뭔지 잠깐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캐보면 안 되겠죠? 왜? 저거 그거 같아요. 뭐? 고구마? 어디가? 저 입이요. 진짜 가보자. 가볼까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아, 깻잎. 어디요? 깻잎 맞죠? 이게 됐다. 실시간 거 아니야? 이게 됐다. 실시간 거 아니야? 안 익은 거 아닐까요? 이거 마늘인가 봐. 마늘이에요? 이거 봐. 아, 마늘이구나. 우와, 신기하다. 그쵸? 이거 맞지? 어. 오! 익었어? 무가 사람 같은 거. 너 천만 원 타면 뭐 하고 싶어? 저 일단 소고기 먹고. 어, 소박한데? 소고기도 먹고 완전 많이. 너 이거 썩은 건데요? 다시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마늘도 있어요. 어? 마늘 아니죠? 쪽파예요, 쪽파. 쪽파예요? 어. 누나 이거 쪽파래요. 마늘이 아니야. 마늘 같은 거. 쪽파야 단백질 쪽파인 줄 아세요? 라인 보소. 라인 아니야? 어, 불 안 나요. 오, 뭐래? 어? 양세형 저거 야! 어, 잠깐만 이거. 곧... 와! 어. 반죽에 잘 들어갔어. 반죽 그거 해봤니? 예. 네. 지금 두 번째입니다. 뜨거. 아 뜨. 진짜 이거 야, 뭐야? 아, 고구마. 아니. 고구마 국수네. 야 고구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나 더럽게 없게 생겼어. 이게 다 망.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다 망. 야 여기 와서 첫 끼네 첫 끼. 맞아 맞아. 불 중간에 꺼져가지고. 얘 왜 무릎 꿇고 있어? 얘 왜 무릎 꿇고 있어? 왜 그래? 오늘 끝나면 아예 안 볼 사람처럼. 왜 그래? 다음 주에 스케줄 핑계로 못 올 사람처럼. 우리 양팀 대표 한 분씩 나오시죠.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역임했던 홍보대사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실험. 어. 3번. 정유미 씨? 정유미 씨? 아니, 저게 뭐냐고! 마지막 실험. 자, 김준현 씨의 음식물 줄이기 홍보대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5번 김준현 씨의 음식물 줄이기 예방 홍보대사. 아, 여기 대한민국 소들 다 있다 여기. 출입 마을 가면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걸 고르셔서 커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 이렇게 항상 떠먹으려고 차 같은 것도 많이 마시고. 커피? 네. 이게 뭐지? 이 흰색은 뭐지? 여기 주변에 흰색이 있나? H가 7개가 왜 있는 거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아우 매워. 다 되면 소리가 잘 나올까? 아 눈이 엄청나게 매워. 야 너희들 뭔가 진짜 드라마 같다 드라마 같아. 빠져.
뒷걸음 좋잖아. 여기서 웬만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뒷걸음 좋았잖아. 나도 그랬어. 아, 이거. 어. 담비 씨. 나? 가장 승부욕이 세일 것 같은 사람. 정답! 가장 돈 좋아할 것 같은 사람. 가장 돈 좋아할 것 같은 사람. 담배 필 것 같은 사람. 승강 씨, 아. 얍삽하게 여기 자꾸 숨지 마요. 정답!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 근데 송강 씨, 왜 이렇게 담비 문제에 적극적이에요? 약간 신나 보이는데요? 송강 씨 가장 미안해요. 자, 마스크, 노 마스크. 아이, 뭐. 야, 패터 탈 때 그냥 나왔는데 다 마스크를. 자, 송강 씨. 아, 송강도 붙는구나. 어? 건대 입구. 오. 사랑스럽다, 4, 보고 싶다, 생각난다, 가고 싶다. 건대 입구라니까 뭐. 쟤는 왜 저래? 아, 쟤는 가끔 보면 진짜. 자, 조금만 더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아침밥. 귀엽다, 사랑스럽다, 보고 싶다. 아침밥이에요. 아침밥 귀엽다. 아침밥인데 무슨 귀엽다, 사랑스럽다. 네. 자. 준비되시죠? 야, 이거 된장찌개. 야, 진짜 맛있어. 와.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입만 주시면 안 돼요? 어, 한입만.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제육볶음 근데 맛있겠어, 맛보. 다들 수영이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저만 보여요? 공기가 되게 좋아요. 진짜. 야, 공기가 좋아도 밥은 실내에서 먹고 싶지 않냐? 네. 밥 먹는 게 김이 나요. 야, 얘는 그래도, 얘는 그거는 좋아. 얘 되게 솔직해. 맞아, 맞아. 쟤는 진짜 딴 얘기는 안 해. 약간 그 생각을 했어. 어떤 거예요? 이게 드라마라면 얘네들이 남녀 주인공이고, 응. 우린 그냥 주변 사람들. 곧 없어질 사람. 얘네는 이 아침 이후에도 계속 대사가 이어지는데, 우린 이걸로 끝. 네. 둘이 같이 힌트 하나씩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네. 컵 힌트를 강희가 저한테 줬어요. 네. 일곱 개의 문이라고 왜 거짓말했어요? 저 때문에 문 일곱 개 달려 있는 거 다 찾아왔다! 야, 뭐야? 내가 나온 이유가 여기 있었네. 왜 거짓말을 했죠? 아니, 무서운 애라. 한 명한테만큼은 좀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아... 막내들. 그니까. 막내들. 특히 얘 좀 이런 거고. 아, 진짜 저는 세영이 형 의심스러워요. 얘 너무 여유 있고. 저는 세영이 형 의심스러워요. 네, 어제 저녁에 목줄을 풀어줬어요, 사이고. 어, 풀어 목줄 풀어준 걸 봤어? 네, 봤어요, 쉬는 시간에. 풀면서 알 수도 있잖아요. 양세형 형이 강아지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분명히 그 사이 볼 것 같았어요. 목줄 사이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와, 다르다. 아, 성광 씨 기분 좋아요? 네. 다 같이 못 받았어요. 다시 있으세요. 야, 저 온다. 송강이, 송강이. 광고 찍네, 아. 광고 찍어. 잠깐만. 그 훔쳐가는 거 아니니까 눈치 안 봐도 돼요. 이거 아직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데 잘 찾아보는 거 있지 않나? 하얀 색깔. 지금부터 잘 찾아야 돼. 짠짠. 고구마 밭이 이쪽 아니에요? 일로 갔었던 것 같은데. 와.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어. 거의 시골에서 와. 어우 강하네. 어우 서로 어색해지게. 똥 냄새가 갑자기 나네. 나 아니야. 네, 제가 아니야. 그만 아니면 됐지 뭐. 오늘은 제대로 할 거예요. 천만 원 타야 돼요. 의심을 하면서 가야 돼. 어? 이게 그거 아니에요? 뭔데? 어? 이게 그거 아니에요? 뭔데? 코스모스. 아, 코스모스. 재밌는 아이네. 이런 데 있을 만한 힌트가 뭐가 있죠? 지나가다가 카세트 같은 거 있어가지고 내가 이어폰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어폰은 쓸모없는 힌트인 것 같아요. 내 힌트인데 왜 그런 죄송한 거지? 아, 네. 하면 얘가 고구마 줄기인데 얘를 걷어내면 안에 고구마가 있다고. 아, 저 나중에 이거 녹화 끝나고 저기 펜션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와볼 거예요. 추억으로. 누나도 같이 오실래요? 같이 와서 추억하는 거야? 네. 그래, 뭐 시간 되면.
펜션 비용 누나가 내셔야 돼요. 제 돈이 없으니까. 전형적인 양아치네. 일상생활 중 지난 녹화 이후에 문득 떠오른 멤버가 있다. 하나, 둘, 셋. 아, 다 떠올랐어요. 왜 그런 거야? 자, 다 일어나시고. 우리 송강은 우리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 거 같네요. 아, 누굴 생각한 거? 기영이 형. 왠지 모르게 따뜻해져서 가지고. 아, 마음이? 네. 아, 마음이 좀 따뜻한 형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오기 전에 살짝 떨렸는데. 네. 지어낸 거 같지? 지어낸 거 같지? 저, 다 아. 네, 물어볼게요. 어? 거짓말이죠? 예. 저기 왜 이래? 진짜 성강은 이상하네요. 아니, 쟤 저기 인조인간 아니야, 인조인간. 수많은 예능 나와서 많은 캐릭터를 봤지만 저는 송강 씨가 네. 되게 시크하고 좀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저는 허무한 사람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의 힘을 빼나요? 독특한 매력. 이상하죠? 네. 매력의 매력. 수향! 제니! 수향! 제니! 수향! 제니! 천만! 팔개군! 천만! 애들이 어떻게 봤는데 대군인데? 천만 대군인데? 이게 그냥 침묵 도목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이겨야 되죠? 천만 원. 천만 원이에요. 띄워줄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살짝 띄워줘. 살짝 띄워줘. 살짝 띄워달라고 그래?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어, 그날의 주제는 방구였어. 누나 먼저 들어가세요. 야! 야! 사람 못 믿겠다. 와, 사람 못 믿겠다. 아. 됐다. 거미? 거미가 왜 있지? 거미가 천만 원을 갖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거미? 미거. 구미. 다 섞어야 돼. 거미? 거미? 아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니하고 송강이 조금 약간 남매 필이 나네. 남매 필이 나네. 안녕. 아, 약간 좀 남매 필이 나고. 자, 그럼 양팀! 오늘은 팀 이름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어. 천만! 대군! 천만! 대군! 야, 송강 나오나요? 야, 송강 나오나요? 야, 선담비 송강! 야, 정답 지역들! 예. 2번! 5번! 정답! 정말 정답 지역이야! 아, 정말. 자, 준비되셨죠? 자, 몇 초 하시겠어요? 네? 20초? 네. 20초. 좋습니다. 20초, 20초 퀴즈 드립니다. 아니요. 10초? 네. 10초. 10초 퀴즈가 없어요. 10초 퀴즈가 없어요. 자, 10초 퀴즈는 없어요. 네. 20초. 좋습니다. 주병선의 칠갑산 이 노래 아시죠? 칠갑산 산마루에를 20초를 끌어주시면 됩니다. 천만, 천만. 천만 대군. 대군. 천만 대군. 칠갑산 산마루. 아니, 전 노래 아니에요. 몰랐는데. 자, 음을 정확하게 타주셔야죠. 한 번만 알려는요. 오빠가 좋은 걸. 야비 아니에요, 야비. 한 번 쉬는 게 어딨어. 여기 있어, 이 녀석아. 와. 천만대군. 자. 나는요, 오빠가 좋은. 똑같잖아. 자, 보셨죠? 자, 20초. 자, 다음 중 스타의 이상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천만대군. 천만대군? 5번, 서유리. 아니, 문제 풀다 갑자기 노을을 봐, 왜? 아니, 왜 노을을 보는 거야, 갑자기? 자, 천만대군, 2번, 채연. 오.
입에서 치약 냄새가 나지만 상쾌한 남자. 저렇게 소리를 넣는다고? 치약 냄새가 나지만 상쾌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1번 강남. 라면 먹는 손과는 반대로 머리 넘기는 천만 대군. 천만 대군? 1번 강남. 오. 라면 먹는 손과 손을 반대로 손을 반대로. 자, 뒤에서 여러분들 해보지 마세요. 해보지 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1번 강남. 라면 먹을 때 라면 저기 먹는 서울 집에 좀 다녀올게요. 서울 집에 좀 다녀올게요. 잠깐만 계세요. 두 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수 소유 생각을 알 수 없는 나쁜 남자. 아! 아, 벗어났어. 벗어났어. 오, 이게 또 향이 특이하네. 와, 진짜 자, 맛있겠다. 잠깐 한번 주무세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4천 짜장. 아, 너무 맛있어. 여기 짜파게티 그거 들어가 있어요. 뭐. 당근. 아, 진짜? 찾았어, 넌 행운아. 아니, 천만 원 제가 찾나? 불쌍. 송광 씨가 좀 그 속담 많이 아나요? 소, 바늘. 소바늘. 저래요, 저런다고요. 우리가 무슨 건지 알죠?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송강, 송강. 쓰기 시작한다. 또 쓰기 시작한다요. 리얼, 리얼. 기억이야, 기억. 한바닥이란 쟤들이. 한바닥이란 쟤들이. 오! 기억. 기억. 야, 정말 대단하다. 짤막 길어, 짤막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 느낌은 작전은 좋은데 속담을 모르네. 동물 있어 없어? 동물 있어 없어? 동물 있어. 호랑이? 강아지? 너무... 개구리! 거의 이거 나온 거. 올챙이지만 개구리 있으면 못한다. 뭐야? 뭐야? 올챙이! 뭐야? 개구리 올챙이 지어서는 못한다. 자, 정답! 정답! 아, 좋네요. 송강. 송강. 멍청이. 이상하네. 자, 송강. 말을 하긴 하지만 건적이 없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아, 자기소개 하는 거야? 자, 우리 송강의 캐릭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송강의 캐릭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정답! 가장 최근에 키스한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키스한 것 같은데. 키스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 집에 라면 12박스. 아, 라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자, 오늘... 여자한테 사여도 못 들은 척 할 것 같은 사람. 야, 헤어지라 이거다, 헤어지라 이거다! 여자한테 차여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여자한테 차였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 사랑이와 비슷한 뭐 세 가지. 예? 각자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너 나랑 사귈래? 안녕, 야, 일로 와. 안녕으로 사귄다고요? 나랑 사귈래? 일로 와, 밥 먹자, 라면. 사귈려면 다 일로 하면서 하네요. 일로 와. 너 클럽 많이 다니죠? 귀엽다, 사랑스럽다. 어? 송강은 일로 하고. 일로 와. 지난번에 양세형 씨를 잡아놨는데 큰 공헌을 한. 우리 송강 씨는 뭐 본 거 없어요? 저 수양 누나 같아요. 단수 찾으러 가기 전에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 나는 포기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모르겠네. 빨리 포기하고 잘까? 빨리 포기. 포기 안 했어. 난 포기 안 했어. 아, 공기 좋다. 서울에 있다가. 확실히 여기가 공기가 다르긴 하다. 근데 저희가 천만 원 못 찾을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천만 원 못 찾을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야, 너도였어? 아니야, 아, 여기서 상호 오빠 추가할 거. 아, 진짜요? 상호 오빠랑 나랑 얘야. 아, 그래요? 와, 물이 진짜 맑다, 여기. 재밌다, 이런 거. 아, 천만 원 찾기보다 더 재밌는데? 나도. 이거는 힌트 없이 바로 여기 있네. 천만 원. 저기 한번 가볼까요? 그래, 재밌겠다. 야, 야, 야. 아니, 여기 마음이 한번 보고 가세요. 예. 힌트 없는 사람 뛰어갈게요. 에이. 저기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와, 이거, 야. 어, 대박이네. 우와! 진짜 많이 잡았죠? 거의 골뱅이 수준이에요. 저 물에다 담가놔야 돼. 찜시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송강아 어떠냐, 맛? 형, 맛있어요. 대사 연습하는 거 아니지? 오늘 발성 연습 좀 하고 있어가지고. 미추리 멤버 중 나는 누군가의 소문을 알고 있다. 하나, 둘, 셋!
어. 장면 누나 방구 냄새가 심하다고. 방구 냄새가 심하다고.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아, 장난치고 싶어서. 아니, 양세형이 하면 웃지만 제가 하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아, 정말 장난도 너무 진지하게 치니까. 양세형 씨 만날 때는 네. 상큼하게라도 맞고 가야 돼요. 너무 억울하네요. 그만하세요. 아, 또 두 분이 나오시나요? 또 얘랑 나랑인데. 아, 또 두 분이 나오시나요? 네. 정답 지역이다. 아니 둘이 뭐 저기 학습지 광고 찍겠어요? 못 찍지 않겠어요? 예.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 중 스타들이 겪고 있는 공포증이 아닌 것은? 이번 감동은 주먹으로 생긴 주먹으로 생긴 주먹 공포증 아니에요. 지미채. 지미채. 5번 써니. 걸프 제네레이션? 걸프 제네레이션. 그거 맞아, 소녀시대 노래야. 걸스 제너레이션 맞아. 아니, 말하지도 않은 단어를 어디서. 걸프 제네로이는? 걸프 전. 걸프 전. 걸프 전. 아, 걸프 전을 모르는구나. 이라크에서 일어난 전쟁. 미국 이라크 걸프 전. 걸프는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걸프는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네, 이라크. 이번 감동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붉어짐으로 인해 생긴 주먹 공포증. 아. 이내 생 이내를 빼볼까? 이내를 빼볼까? 지미채, 이번 감동은 얼굴이. 지미채, 이번 감동은 얼굴이. 지미채, 이번 감동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 야, 진짜 TV 보는 사람들이 학을 뛰겠다, 진짜. 야. 자, 지금 화장실 타임이에요, 화장실. 자, 지미채, 지미채, 이번 감동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주먹 공포증. 와. 쇼, 시작. 돈 없어서 좋겠어요. 나이 많아서 좋겠어요. 나이 많아서 좋겠어요. 나이 많아서 좋겠어요. 상처 주는 거 좋으세요? 상처 주는 거 좋으세요? 좋으세요. 끝났어요. 아니 아니 아니었어요. 저 우리 송강승입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왜 끝났어요? 제 장난 없다. 잼잼. 잼잼은 이 잼잼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잼잼. 잼잼. 들어가. 아, 얘도 진짜. 샤방. 샤방. 어, 좋다. 야, 이거 좋다. 공주. 와, 공주 나라의 찾는 공주. 가자. 나라의 찾는 가자. 공주. 나이스. 나이스. 성공. 아, 그 찰나의 순간 아주 잘 잡았어요. 오, 나이스. 좋았어요. 자, 이응 이응. 명품 여기. 어, 이거 뭐예요? 앉아. 어, 예, 예. 요양, 요양. 연인. 예쁘다. 나 딱이. 연인 아니지. 야, 조심해줘라, 강아. 어? 연인. 너무 옛날식이야. 너 어제 뭐 했어? 너 어제 딴 연이랑 있었지? 나이스. 이런 거. 송강 씨입니다. 송강 씨 3위. 절 떨어진다. 절 떨어진다. 오히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좀 갈 수 있는. 예. 5위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면서 혼자 낑낑 들고 갈 때.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은이 보면서 이렇게. 강은이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죠. 그게 뭐예요? 아, 그래요? 누구예요? 자, 강기영 씨. 너 왜 화장실 안 가? 네? 아, 잠깐만, 누구? 네? 아, 너 어디 가세요? 너 뭐 하려고? 네? 뭐 아니, 하려고? 쉬다 가려고, 추워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빠는 하사종의 봉양 별. 아빠는 하사봉의 아빠는 하사종의 봉양별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빠는 하사고 종의 봉양을 별 하러 갔어.